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완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지금 고금리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그런 이익 성장성과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이 지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가는 업종, 종목 두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고금리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매출액 5,351억 원, 영업이익이 378억 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현대 일렉트릭이 하고 있는 그런 변압기 수출에 대한 증가가 환율 효과, 상승 효과 더비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증가했던 것들이 가장 좀 주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전략망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동이라든가 미국, 유럽 쪽에서 그 매출 성장들이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유가 상승 등으로 투자 동력을 확보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인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주택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산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동 국가로부터의 초고압 전력기기에 대한 발전 설비가 수주가 잇따르면서 수주에 대한 잔고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요. 기존의 그런 그 초고압 전력기기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발전 단지 확대에 따른 신재생용 특수장비인 개통 안정화용 변압기, 리액터 같은 수요도 크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환 속도가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유럽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패러다임들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시장에 대한 초호황 국면들이 있어서 최근에 주가도 이제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고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확률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이제 방산주는 지정학적 위기가 좀 고조될수록 각국의 정부에 대한 그 방산비를 증강시킬 수밖에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LIG 넥스원의 1년 내내 그런 실적들을 본다면은 계속적인 서프라이즈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 매출액이 6,955억 원, 영업이익이 이제 583억 원을 좀 기록을 함으로써 시장의 기대치를 상당히 조금은 놀랄 수 있는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LIG 넥스원 같은 방산 산업들은 수주 잔고에 대한 변화율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2018년부터 5조, 2019년에는 6조, 2020년에는 7조, 2021년에는 8조, 올해 말에는 약 10조가 넘어서는 그런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좀 쌓일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위기도 다시 한번 좀 고조가 된 만큼 글로벌 무기 시장의 수입의 약 한 40%를 이제 중동 지역에서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좀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새로운 그런 방산 산업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그런 국가에 대한 니즈들이 좀 강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좀 강한 방산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협력 기대감들이 한층 좀 고조된 걸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 1월에 UAE의 천공투 수출에 힘입어 사우디아와에도 새로운 계약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LG전자와 LIG 넥스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